안녕하세요. 아리랑TV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배우 김다혜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이상해는 코믹하고 따뜻한 가족 드라마고요. 저는 거기서 남자 주인공 차정환, 유수영 선배님의 직장 후배인 이면지 역할을 맡았습니다. Out of the episodes aired until now, can you choose the most memorable scene for us? 저는 아무래도 연지가 자신의 그 존재감을 가장 처음으로 크게 드러냈던 유리 언니와 처음 맞붙는 씬이 인상 깊었거든요. 언니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졌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가지 못 가진 게 있다. 그래서 난 어려요 언니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가 어리다고 어필하는 그 장면. Your character 이면지 is very confident about love. Are you like that in real life as well? 제가 실제로도 짝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극중 연지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못했어요. 제가 낯가림도 심하고 소극적인 면이 있어서 티 안 내고 몰래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좋아했었고 연애를 할 때에는 감정 표현에 솔직하고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장난꾸러기거든요. 그래서 제 농담이나 장난을 잘 받아줄 수 있는 오랜 친구처럼 편하고 그런 소탈한 연애를 추구하는 편이에요. My Father is Strange is very popular. So what kind of an actress do you want to be known as? 제가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요. 아주 잠깐 나오더라도 큰 존재감을 발산해서 오랫동안 여운이 남는 그런 캐릭터로 각인되고 싶거든요. 저의 실제 이름보다는 그 극중 인물로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작품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제가 계속해서 회자된다면 되게 뿌듯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You're a lady in her 20s, so what are you interested in these days? 아, 네, 저 요즘에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크게 관심 갖지 않았는데 보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몸에 좋은 보양식을 챙겨 먹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차를 아침마다 마시거든요. 호박즙이 얼굴 붓기 빼는 데 좋대요. 그래서 밤과 아침 이렇게 호박즙을 마시고 쑥차를 마시거든요. 장어랑 오리고기를 먹으면 스스로 그 기력을 회복한다고 해야 되나? 그게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마법사가 포션을 마신 것처럼 우울해져 있다가도 기분도 좋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오리고기 맛있습니다. Newcomers has a small corner called Mission Box. So what kind of a mission will our guests choose? It's time for Mission Box for Kim Dae. Go ahead and choose a mission. 무서운데요? 뭐가 있지? 아! Daya's mission is to call a friend and hear three of her advantages within 30 seconds. Remember, you only have 30 seconds. 안 받으면 어떡하지? 받았다. 받았어. 오빠 안녕. 안녕, 너 어디니? 나 지금 아리랑 TV 쇼비즈 코리아 인터뷰 중이야. 아 진짜? 오빠의 음성이 나갈 거야. 준비가 안 됐지? 잠깐만. 미안해. 나도 당황스러워. 아니야 아니야. 아 재밌네. 인사 부탁드려요, 하늘 씨. 안녕하세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강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뻥치는 거지? 아니야, 진짜야. 오빠도 여기서 오빠도 여기서 신인 때 인터뷰를 했다고 한 적이 있어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 나 두 번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 인터뷰 우리? 그렇구나. 오빠, 내가 여기서 지금 미션을 받았거든? 내 장점 세 가지를 들어야 돼.
얼른 말해줘. 솔직히 다혜는 좀 정말 착해요. 되게 생각이 묻어나는 행동들이나 말이 많아서 그게 참 좋고요. 그리고 항상 어떤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연락을 할 때에도 되게 오랜만에 연락을 해도 정말 어제 같이 연락했던 사이처럼 되게 편하게 대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키가 아담해요. 저의 장점은 키가 아담하대요. 아, 네. 오빠 고마워. 갑자기 전화했는데 받아줘서. 아니야. 쇼미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다혜 잘 부탁드립니다. 고마워 오빠, 안녕. 아이. Mission accomplished. Let's move on to the second mission. 아, 무서워. 뭐가 있지 또? 성대모사를 사실 제가 흥이 넘쳐 흐를 때 혼자 방에서 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곳에서 모두에게 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최초로 선보이겠습니다. 하기 전에 앞서서 분위기가 적막해지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스폰지밥이 나오는 핑핑이가 있어요. 스폰지밥이 애완용으로 기르는 달팽이인데 마오 마오 이거예요. 그리고 도라에몽도 해볼게요. 친구야, 대나무 헬리콥터. 죄송해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아버지가 이상해 이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영화에서도 아니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연극이나 뮤지컬에서도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신인상 후보에 오르고 싶습니다. 꿈은 원래 크게 잡는 거잖아요. 저는 크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즐거웠고요. 어떠셨어요? 잘 보셨나요? 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연지가 많은 분들에게 혼나고 있어요, 매주. 하지만 얄미워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좋은 모습으로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